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영적으로 영이 산 자다라는 그 영의 하나님의 영을 계시의 영과 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위의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과 거의 뭐 겹치는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끌려다니지 말라.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묵상한다.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죽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이 우리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망과 탐심은 다 죽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단호히 죽이고 육체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우상 숭배는 무엇이면 결국은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 영이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이미 생명이 없고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옛 것은 무엇입니까? 다 육신의 모든 이전에 살아왔던 그 가치와 그 모든 삶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인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결국은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 욕심이에요. 탐심. 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두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새로운 삶,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너희가 땅에 속한 것들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 불순종의 아들들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무엇이냐?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이냐? 결국은 땅에 속한 지체들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7절 시작.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예수의 영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악한 것에 끌려다니는 삶이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 속에 더러운 말, 악의 비방과 분노와 증오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 속에 계속 땅에 속한 것만 말하게 돼 있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냐?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 이 거짓말 뭐예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라. 결국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이것은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다 지금 이 육체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마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당연한 것이고 옛사람에 나오는 것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에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지식, 하늘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참 지식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삶을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음으로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이고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온전히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주야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